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인천시의 새로운 구의 탄생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7년 인천시 검단구가 생길 예정이죠. 단순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구에서 검단구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구라고 지칭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이렇게 인구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검단구는 배드타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산 신도시처럼 검단 신도시 역시 직장이 있거나 기업들이 몰려있지 않죠. 하나의 거대한 배드타운입니다. 법조타운 등이 들어서는 곳이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죠. 일자리가 생기거나 늘어나기보다는 그저 행정을 옮겼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그래서 그럴까요? 판교나 동탄처럼 신도시를 만들고 싶은 우리의 인천시. 이미 송도시에 자족도시를 어느 정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SK바이오 등 바이오 산업단지를 송도에 만들었죠. 비록 청하나 영종도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송도신도시만큼은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검단신도시에 검단구로 빠지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일가 오는 2027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서구에서 빠져나오는 검단구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검단이 일반산업단지의 강소연구 개발 특구 생산거점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천시와 이에 따르면 A는 총 사업비 5,394억 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 1179 검단이 산단에 친환경 ICT 기업 유치를 위한 산단 지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직주 근접의 도시로 검단 신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검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A는 오는 2027년까지 검단이 산단 전체 면적 77만 440제곱미터, 23만 3,466평의 산업시설용지, 44만 2,441제곱미터, 13만 4,073평, 복합용지 4만 970제곱미터, 1만 2,415평, 지원시설용지 1만 4,236제곱미터, 4,313평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땅이야 넓게 있겠지만 인천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예정이죠. A는 오는 상반기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하반기 산단 지정을 위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은 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A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 산단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상금을 뿌릴 예정입니다. 돈지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엄청난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처럼 기업들이 몰릴 수 있고 판교나 동탄처럼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산단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좀 무리일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 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고 인천대학교의 환경 분야 보유 역량을 실증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인천대와 연계해 검단이 산단을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 이곳의 환경 관련 ICT 융복합 기술 분야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직 어떤 기업도 유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죠. 인천시는 이곳에 기술사업 투자 유치 및 연구소 등 250개 기업의 입주를 이끌어내 1만 4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일단 성공한다면 검단 신도시는 송도시와 같이 직주 근접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계획인 것이죠. 문제는 성공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도시는 판교와 동탄뿐입니다. 송도시도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과연 5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하겠다라는 의지 하나만으로 지금 성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검단구의 자족 기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잘 운영을 해준다면 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당초 지역에서는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리하면서 검단 지역의 자족 기능을 위한 대규모 집적화한 업무단지 등이 부족한 점과 주거용지 위주의 구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가 제출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기반으로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죠. 산업단지를 특구로 지정하면서 세제 감면, R&D 투자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단 만들어지면 검단구로서는 호재입니다. 이곳에 많은 기업이 들어선다면 직주근접의 도시가 될 테니까요. 주변 도시 역시 발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공실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지금 사무실이나 오피스, 오피스텔 등의 공실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많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가 건물들과 아파트, 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이들이 공실로 유지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 공실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활기를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검단구에 그 세금이 몰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죠. 저 5천억 원이라면 서울과 9호선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을 연계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전반적인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고민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설 앞둔 인천검단구, 2027년까지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배드타운입니다. 상가 공실은 엄청나고 오피스텔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죠.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렸지만 주변 서울의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에 많은 서울이나 주변 도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 아파트는 완판이 되고 가격도 분양가 대비해서 상승하는 추세죠. 최근 들어 부동산 불경기에 이곳도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도시인 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검단구에 대한 투자는 박수 쳐줄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늘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전에 조사를 잘하고 기업 유치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해서 교통망도 만들고 주변 인프라도 만들어야 하죠. 지금 검단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통망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GTX D 노선, 인천 지하철 공사 등 지하철 부분은 이대로만 진행돼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로 보면 갑갑하죠. 검단 신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는 도로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러 나오는데도 한참이 걸리죠. 고속도로를 탄다?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점점 더 넓은 도로가 필요하고 수많은 차들을 커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출근과 퇴근 시간이 주차장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산단까지 들어선다?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난다는 것은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와서 출퇴근한다는 것인데 교통망의 해결이 시급하죠. 여러분은 이것이 도박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성공적일 투자로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 이미 성공한 직주근접 도시는 있습니다. 동탄과 판교라는 걸출한 도시가 있죠. 하지만 이곳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성공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흐지부지하거나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던 곳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초토화 상태입니다. 성공한 도시라고 하는 판교와 동탄마저도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여와서 더 많은 기업을 들이려 했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및 상가들이 거의 망할 위기이니까요. 5천억 돈지랄일까요? 아니면 돈 버는 황금알이 될까요? 지식산업센터의 실패의 향기가 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가까운 검단 그리고 5천억을 투자하는 인천시와 이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